오늘은 321쪽 서학계 유구효 해철이지요. 유고는 서간육하야 득황금이니 정여면부구리람 오재계 유상이 위서간육하니 반이여사지 간치자는 오거준비하야 승채상지세하야 이형어하니 기세이야람 재계의 장극이람 기위가니 심대하니 비이하별람 고로미서간유결람 특황금은 황은 중세기요 금은 강물이닌 오거중은 위특중도요 저강이 사포이강하니 득황금야람 오이무응이 사포대신지위하니 득기조야람 정여무구는 유고이수처중강이남 연이나 실유체구로 개입필정구이 개위려면 즉등무구야람 이유거존하야 이당섭지시하니 기가풀정구이 회위구제리옴 서간육은 나너부이 이어 석치자야람 방은 중세기요 금은 역위 균금이람 유고유순이 중하야 이거준비하야 용형어이네 인보불복구롬 유차상이람 연이나 필정열하야 매등부군이 역계정자지사야람 상알정여무구는 득당열세람 소이능무구자는 이 소위 득기당연이 소위 당은 거중용강이 능수정 여비야람 이제 유고효를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유고효는 이 서합계가 화뢰 서합이지요. 그래서 상계는 화 화인데 여기 현재 지금 유고효니까 여기 요 자리고요. 여기가 음이고 밑에는 화뢰니까 여기가 양인데 이 초하고 여기 상육은 상구는 이게 이제 형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임금 자리고 요 자리는 이제 대신 자리인데 임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득정은 못했어요. 정도로 가지는 못하고 이게 중도를 차지하고 있죠.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이니까 유약한 임금으로 중도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구사효가
대신의 입장에서 처형 아래 칼날을 쥐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임금은 모든 형벌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서 간육하야 득 황금이니 정여면 누구리라. 그래서 간육이에요. 이게 말을 간자를 읽을 때는 간을 읽고 하늘 건자는 건우를 읽어요. 그래서 간육이니까 마른 살코기를 씹어서 득 황금이니 황금을 얻는 격이니. 황금을 얻는다는 것은 황은 그 천자로서 천자의 위치에서 하는 중도를 걷고 있다는 의미를 얻는 거고, 금은 사실은 그 마른 고기를 썰을 만한 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 구사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정려면 누구리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곧게 나가면서 몇 자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곧게 나가면서도 염려를 해 나간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유구효까지 올 정도면은 이게 초구효 이 사람을 벌을 주는데 이 2, 3, 4, 5까지 왔으니까 점점점 그 죄질이 더 악독해지고 더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 간육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앞에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씹히지도 않는 그런 그 말린 포를 통째 말린 거를 씹는다 했는데 여기는 살코기 말린 거를 씹는 거잖아요. 쉽다 말이죠. 쉬운 이유를 이제 전에서 밝혀놓은 거죠. 보세요. 오, 재괴 유상이 위 서 간육하니 이 오효는 괴에 있어서 더욱더 윗자리로 올라가면서 마른 고기를 씹는 상이 되었으니 반이어 사지 간치자는 도리어 이게 점점 죄질이 더 악독해진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 오는 건데 도리어 그 사효에서 간치 치를 씹는다고 한 그 표현보다 더 쉬운 까닭은 어디 있냐 이거죠. 오거 종이야야 오가 임금의 위치에 있어서 승, 재, 상지, 세하야 우리 그 기세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승, 재, 상지, 세예요. 임금이라는 그 세력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어 하하니 그 임금이라는 그 위치에서 임금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형벌을 가하는 입장이 되니 기사 이하라 그 형세가 쉬운 모습이 된다. 오거 종이야야 오효가 아니야 또 하네. 제 괴에 장 극이라 이 괴에 있어서는 이제 오효다 하면 상구효밖에 없잖아요. 제 괴에 서합괴에 있어서 장차 극지점으로 가고 있다. 기, 미간이, 심대하니, 그러니 그 사이 끼어드는 것이 심히 크니, 비, 이서야라, 그 깨물어 뜯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고로, 위, 서, 간육냐라. 그래서 간육을 씹는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점차로 갈수록 더 심각한 죄질, 무거운 죄질인 사람이 끼어드는 건데, 거기 갈수록 더 단단한 고기를 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육이라고 했단 말이죠. 간육이라고 한 이유는 임금이라는 입장에서 처단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구사유에서 처단했던 간치, 그것보다는 좀 더 쉽게 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득 황금은 황금을 얻었다라고 써 있는데 황자는 중색이에요. 이 말 다 아시지요? 오색, 청황, 적백, 흑 할 때 황자지요. 황은 중색이요. 임금 천자를 나타내는 색이고 금은 강물이니 여기 이제 세금으로 해석하는 거죠. 쓰라는 것은 강한 물건이니 오 거중은 오효가 중도에
거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는 것은 위, 득, 중도요. 중도를 얻었다는 것이고, 처강이, 처강이라는 것은 오효가 양자리잖아요. 1, 3, 5니까. 강자리에 처해서 4, 보, 2강 안에. 이 사효는 또 구사효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는 음자리지만 그 재질은 강한 그 사의, 예, 사의 강한 것으로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 득 황금야라. 그것이 마치 누런 금덩어리를, 누런 쇳덩어리를 얻은 것과 같다. 오, 무응이 사, 거, 대심지 위하니, 오효는 원래 밑에 있는 이효와 호응이 되는 것인데, 이게 임금 입장에서 극형을 처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하고 결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행하는 바로 밑에 있는 구사효의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가 무, 그 호응이 없지만, 사, 거, 대심지 위하니, 이 사효가 대신의 위치에 있으니 듣기 줘라. 그 대신의 도움을 얻게 된다는 거다. 정여무구라는 그 네 글자는 유고효가 수, 처, 중강이나 비록 그 중도이면서 양자리에 있긴 하지만 연이나 실, 유책으로 그러나 실상 유체, 부드러운 그 체의 체가 된다. 부드러운 체라는 것은 이허중이잖아요. 위에는 불괴이면서 밝을 명자 명이고 그것은 불은 이 여기 분체는 또 위약한 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를 하려면 개의 필정구이 경계해 주기를 바르고 곧게 나가면서 회위 위려죠. 이 위려라는 것은 위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위태롭게 마음을 먹고 아 저렇게 하면은 위태로워질 것이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위려하는 마음으로써 해나간다면 득무야라. 임금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중도와 정도를 간다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여기는 위치는 강한 위치이면서도 중도는 얻었지만 자질이 유약한 임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와 려라는 경계사를 두어서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허물이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이유 거존이 그 이유는 유로서 임금자리에 있어서 당서합지시하니 마땅히 서합이라는 것은 법으로 처단해야 될 즉 극형을 처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당했으니 기가 불정고이 회위구제리요. 어떻게 정고, 곧고, 굳게 하면서 그 위구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임금이 옆에서 흔들렸다가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재판이 다 한꺼풀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고, 그 다음에 회위구라는 그런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죠. 거기 322쪽에 그 석의 이시왈 줄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22쪽 석의 이시왈 줄을 보세요. 구사는 이 강서하고 구사효는 이 강이라는 건 양효예요. 그죠? 양효로서 씹는, 강한 것으로서 씹는 모습이 됐고, 유고효는 이유서하니 유로서 씹는 모습이 됐으니 이 강서자는 강한 것으로서 씹는 것은 유사 집법지공이요. 유사라는 말 아시지요? 그 일을 맡은 관원이죠. 그 일을 맡은 일을 맡아서 법을 집행하는 공평한 마음이고 이유 서자는 유로서 씹는다라고 했던 그 자리는 인군 불인지 이냐라. 임금이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은 그게 다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모든 궤를 우리가 한번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그 궤별로 딱딱 요점을 추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추려지면 이제 64궤가 다 추릴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서합궤는 참 이상하다. 왜 구사효하고 유구효하고 구사효는 강하게 나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여기처럼 이강 이강서하는데 왜 유구효는 또 이유서라고 할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비춰보면은 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강하게 하면서도 공평무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도 최종 결심을 내리는 임금 입장에서는 맹자에 나와 있듯이 참아하지 못하는 한번 가면 인생은 끝인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인자한 마음의 씨앗이 좀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공자라든지 성현들이 주역에서 그 구사효에 있던 말하고 이 유구효에 있던 말이 좀 그 강약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건 거기까지만 볼게요. 본의 보세요. 서 간육은 나너 부의 이어 석치자야라. 이 마른 고기를 씹는다라는 것은 살갗을 씹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그 통째로 말린 그 포가 있다겠지요? 그거 씹는 것보다는 쉽다 이거죠. 황은 중색이요. 이게 주자가 볼 때는 이렇게 풀이 한다는 거지요. 황은 중색이요. 금은 위, 역위, 균금이라. 그러니까 중색이라는 것은 중도를 지키는 임금의 입장에서 이 지난번에 서른근이나 나가는 금, 금은 이게 강력함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이 균금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유고 유순이 중하야 유구효가 유약한 음효로서 유순한 것으로 중도를 얻어서 이거 중이야야 임금의 지위에 있어서 용형어인의 다른 사람한테 형벌을 쓸 적에 인부불복고로 그 사람마다 복종치 않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차상이나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연이나 필 정렬하야 그러나 반드시 곧게 나가고 엄격하게 해야만 내 득무구니 그제서야 비로소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니 역히 점자지사야라. 또한 점친 사람한테 경계를 한 말이 되더라. 거기 운봉호씨왈 줄을 좀 잠깐 보고 가실까요? 323쪽에 가면 운봉호씨왈 줄가 있어요.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구절구절마다 글자글자마다 왜 거기서 나왔지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밌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간은 이 하늘건자가 아니라 말릴 간자 간은 인오취상하고 그 오효라는 오자리에서 상을 취했고 육은 고기육자 육은 인육취상이다. 육이라는 음에서 고기를 취했다. 서부, 석육, 서, 간치. 거기 이제 처음에는 살갗을 씹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기로 말린 포를 씹는다고 했고, 통째 말린 것을 씹는다고 했고, 이렇게 한 것은 일절이 나눠 일절이니, 그 한 대목마다, 한 마디마다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니, 유고, 서, 간육, 즉, 근데 유고효에서 마른 고기를 씹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의라, 그 쉽다요. 오, 군위양이 오효짜리는 임금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니, 이유, 거강하야, 유로서 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음효로서 오효자리에 있어서, 유이 특중하니 유로서 중도를 얻은 것이니, 용옥지도야라. 그거야말로 옥을 쓰는 감옥을 쓰는 도가 된다.
그러니 하난지으리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연이나 육삼역 이유 거강이나 그렇게 따진다면 육삼효도 유로서 강한 자리에 있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말 않고 우독하여 독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 육삼은 유불중종고로 육삼효는 유음으로서 음유로서 중도와 정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서지 난이 차우독이요. 씹기가 어려우면서도 독을 만나는 것이 되고 유고는 유이득중구로 부드러우면서도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서지이득황금이라 씹기가 쉬우면서도 황금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요. 똑같은 입장이라도 사람이 그 위치와 그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졌어도 달리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사주팔자는 같아도 그 사람 임무가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주역을. 주역은 괴마다 효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지금은 다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인다면 이렇게 보세요. 이 큰 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느 한편을 빗장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힘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책대로 따라서 쭉 있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주역을 아 누가 번역해 놓은 걸 보던 누가 정리해 놓은 걸 보던 아 이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밑에 있을 때는 봉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봉우리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운을 잔주에 운을 띄워드리는 이유는 혹여 다음 기회라도 이 책을 혼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 이런 말이 왜 여기에 이런 말이 해당되는 거고 요거를 왜 짚어줬을까 이렇게 좀 짚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육삼효하고 유구효가 똑같은 음이면서도 강한 자리에 처한 위치인데 그게 이제 임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씹는 포가 다르고 즉 형벌을 형을 집행하는 입장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구사는 그럼 어떻습니까? 구사 금시 겸득하고 구사는 금시를 아울러서 얻었고 오효에서는 독 독득 황금은 하여 이 구사효의 그 괴사를 한번 보시면 구사효는 뭐라고 썼냐면 구사는 서 간치하야 득 금시나 이렇게 써있지요. 그러니까 금시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 쇠금자에다가 화살시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금은 이제 30근짜리 그 쇠를 갖다 놓은 거고 화살은 곧게 나타난다는 그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하고 구효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유고효는 유이득중구로 서이이득황금이라 구사는 구사금시는 구사금시 겸득하고 구사효는 금시를 싸잡아서 얻었다고 하고 오는 독득 황금 오효에서는 유독 황금말을 얻었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요. 옥송이 출금시는 입이 심상 소소지송이니 소송을 다루면서 금과 시를 여기다 딱 내다 놓는 것은 벌써 그
심상 소수지 송이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법원 중수부장 정도 들이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도가 되겠죠. 그러니 송즉 출시하고 소송을 할 때는 화살을 딱 상징적으로 내는 거예요. 곧은 것을 상징하는 거고, 옥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출금이니 그 쇠를 딱 이렇게 내놓는 것이니 송위소요. 이 소송할 때 송자하고 옥이라고 할 때 옥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소송이 작은 것이 되고 옥은 큰 것이 된다. 그러니 사어 옥송 겸득 대소 겸리지야오 이 사효에서는 옥을 다스리는 것과 소송을 다스리는 것을 다 싸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고 한 모든 이치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고, 오효는 임금의 입장이니 비태옥이면 불감 이문이니 임금 앞에는 큰 진짜 감옥에서 정말 오랫동안 가둬들 그런 큰 죄악이 아니라면 감히 임금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는데, 그 예로 서경에서 이른바 망류 겸허 서욱이 시하라. 그 임금은 그 여러 종류의 형벌을 싸잡아서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서경에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대한 예다 이거죠. 토괄 득 황금이라 하니, 그래서 그 황금말을 얻었다라고 하니 거기는 그 자리는 군신지 분이었자다. 임금과 그 집행하는 신하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표기한 거다 이거죠. 대부분 보면은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혼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입장이 좀 다르지요? 손자를 대하는 입장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활 정녀 무고는 득당 얄세라. 정녀해야만 허물이 없을 거다라고 아까 했는데, 그것은 득당,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기 득자는 얻는다라기보다는 뭐뭐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당하기 때문이다. 소위 능 무고자는 허물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소위 듣기 당연히 그 써이자는 뭇뭇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자예요. 그 써이자가 소위 거기 즉격투를 다루셔야 돼요. 하는 바가 그 합당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소위 당은 이른바 합당이라고 할 때 당자는 거중 용강이 능 수정 려위야라. 거중 중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하게 써서 능 수정 발을 정자 발음을 지키고 려위 위태로운 상황까지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득당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유고효가 임금으로서 죄인을 처벌하는 그 의미가 좀 드러나 보입니까?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